2부 사령관 기자, 천만인 문여섭관 본부 공동대표, 그리고 오늘 3일 운동을, 오늘날의 3일 운동을 하는 대공도 문재인 척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신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정문 동지 여러분, 오늘 이미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102년 오늘 우리는 당시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합법공원 3.1 문화대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9분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말 이대로 가면 이 자유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우리 전국 대한민국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게 될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경고하고 그 주원 원인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 뭐니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파탄이 났어요. 대다수의 서민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1년에 몇 명이 생활고로 어떻게 자살을 통계도 내고 느끼질 않아요. 국가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가 심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안보의 탄탄한 축인 국군 지금 행패넘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와 함께 싸워줄 우방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해체가 되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쉽게 가지고 5인 이상 모여서 소상 차례로 지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이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권력을 찬탈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를 느낍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일대는 온통 도로를 다 파헤쳐서 외국 국민들이 모여 집회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4년 전에 촛불 세력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태극기 외국 국민들이 모여서 쫓겨날 것을 두려운 이 일당들이 지금 가 보세요. 1년 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문해도 발굴이래요. 서울시에서 강화문 광장 만들 때 이미 문화재 발굴 다 했잖아요. 발정을 국민 세금 들여서 파헤쳐서 못쓰게 만드는 저희가 뭡니까? 오늘 집회도 9인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9명만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선거 때 표로 분명히 심판을 해야 더 이상 나라 위기에 처면은 분명히 일어나서 전국 대한민국을 지킬 준비를 해야 병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쫓아내고 3년 넘게 감옥에 넣은 현재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대통령을 부대 석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시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어요.
일제 36년 그 식민지도 극복했던 우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당 힘을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요.